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아침 동영상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숫자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땠어요? 어려웠죠? 그것은 그 지금까지도 수만칸으로 시리즈로 만들어서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동영상을 보시고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이 3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진지한 태도로 동영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시리즈로 만들겠습니다. 조금 준비 기간을 두고 11월에는 뭐 발간하고 싶습니다. 숫자 듣기가 우리들에게 어려운 이유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들은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숫자를 그 상대방하고 왔다 갔다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과서상의 문제, 그러니까 진지하게 숫자 말하고 듣고 그럴 기회가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는 발음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숫자는 말하지 않아도 아니면 실제로 듣지 않아도 글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계나 카렌다나 그거 보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말할 기회가 뭐 거의 없다고 할까? 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연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한국 사람들이 숫자를 말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 속도로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말로 생년월일 생년월일을 말할 때는 1960년은 자연스럽게 빠르게 말하기 때문에 1960년이 이런 식이 아니니까 1960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964년 빨리 말하죠. 그러니까 한국어라도 한국 사람도 짧게 1964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너무 빠른 스피드, 빠른 속도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도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발음 변화에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좁아서 조금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발음 변화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숫자에서 말하는 발음 변화는 조금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그것은 숫자 범위 내의 속도는 우리는 연습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이 연습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고코카라 니혼고데. 오늘의 아사노 수지노 키키토리노 도가 반향가 오쿠테네. 뭐 この時間 마다 夕方なんですけど もう 30人 이상 来てますね. そしてね やってほしいっていう声が 大変多いんです. で やっぱりそれだけね 数字 苦手だし 実生活をしていないから 数字をね 真剣にやり取りをする場ってほとんどないんです. あってもそれはね テキストの上でやるだけなので どこかね 真剣味が足りない. そしてね 数字はね 発音の変化が多い. それから韓国人が言う時の数字っていうのはね やっぱり早いんですよ. だからこういういろんな要素があって なかなか数字を得意にする人 そんな学習者 ほとんどい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ところがね 実際ニュースを聞いても また韓国に行ってもね 会話の中に数字が出ない 会話なんてほとんどないんですよね. なので皆さんこの際このスマカンで集中して取り組めばすぐに上達するような気がします。今発音の変化が多いとか言いましたけども数字っていうねその範囲に限ってしまうともうパターン化できるんですよ。 16万っていう時はこれは 16万ってなりますね。もうこういうねパターンが決まってますから発音の変化も
数字で出てくる発音の変化に特化して何回か繰り返すだけでね、そんなにねむちゃくちゃ大変ってい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スピードだってそう、時計にしても生年月日日付にしてもね、それはうん十回音読すればそんなむちゃくちゃ困難っていうわけじゃありませんので、スマカンで鍛えて数字に強くなりましょう。そうするとね会話にももっと自信が持てるようになりますよ。